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살아간 시간보다 더 많은 분? 한국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일본에서 젊은 몇 살 살았다. 예. 한국에서? 그럼 이제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네요. 아, 그러네요. 혹시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축복받고 살고 있는 분. 혹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셨죠? 대부분 6,500 가정들이나 이렇게 되면. 한국에 와서 신문 돌리는 일을 처음으로 하신 분. 아, 세계일보 돌리는 분 맞네요.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굉장히 어려운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한자, 사자성어는 중국에서 온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한국의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사자성어예요. 요즘 제가 열심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아, 우리에게 지금 한국에 우리 가정연합 역사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63년입니다. 이세엽 회장님과 더불어 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해야 할 때에 있다.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옛것을 본받아 앞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협회장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 우리 일본 엄마들, 또 우리 일본 아빠들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한일 국제결혼을 한 6,500 가정으로서 이번이 세 번째 교육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육했던 강의 제목이 우리는 천일국의 만며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집 온 분들, 일본에서 장가 온 분들은 천일국의 만며느리다. 네? 어머님은 한국 교회를 종가라고 하셨습니다. 종가, 종적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그 집안의 가장 첫 번째 집안을 종가라고 그래요. 그 종가처럼 그 집안의 만며느리가 바로 누구다? 여러분들이다. 이걸 종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에서는 한문으로 저 종부라는 말이 없습니까? 저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만며느리를 종부라고 그러는구나. 종부. 그 집안의 종가의 만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시집 온 여러분들은 만며느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만며느리는 대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혈통을 이을 사명. 두 번째, 전통을 이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혈통과 전통을 이어가는 건데 그건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못해요. 남자들이 아무리 내가 맏아들이고 우리 집안에 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혈통은 부인이 없으면, 며느리가 없으면 이어갈 수 없어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전통도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 가정에 가면 제사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냅니다. 남자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천일국의 만며느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씀 가운데 어머님이 비유로 저 중동지방에 가면 올리브나무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집에서 올리브 기름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 뷔페 가면 요만한 올리브 열매를 먹잖아요. 피자만 시켜도 이렇게 잘라져서 온 올리브 열매가 있잖아요.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이 이 중동에 아주 중요한 생산품이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에 이 올리브 열매를 맺는 올리브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15년 정도 걸린답니다. 오래 걸리면 그 사막에서. 혹시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뿌리를 내렸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사람. 나는 아주 한국에 있으면 난 외국인 같은 그 기분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언젠가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 가끔
어려운 말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멍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 뿌리를 못 내렸구나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15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머님 말씀이 물을 만날 때까지 계속 뿌리를 뻗어가야지 된다고 그러셨어요. 중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5년 아직 안 되신 분, 아유 좋네요. 기회가 많이 있어요. 15년 넘었는데 난 아직도 벙 떠 있다. 그러면 물을 만날 때까지 더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죠. 그래야지 아까 교구장님 말씀하신 참 감람나무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괜히 허전해 할 거 없어요. 아직도 멀은 것 같다. 아유, 제가 막 우리 딸한테 문자를 해요. 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막 문자를 해요. 막 이만큼 써요. 10번을 해요. 우리 딸은 20번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아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와, 아빠 대단해. 아빠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는데, 제가 뭔가 열심히 보내면 딱 단어가 아니라 두 개가 와요. 이응과 기억이 딱 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오케이.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야, 아빠는 이런 경험이 있고 오늘 이런 일을, 이런 걸,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공유하고 싶은데 딸은 고작 오케이.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되죠. 혹시 딸하고 카톡하는데 내가 보내는 것보다 딸이 나한테 보내는 게 더 많다. 한 명도 없어요? 대구에서는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운하죠?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 아버님도 참 어머님도 아마 우리한테 그럴지도 몰라요. 열심히 아버님이 카톡 보내고 있는데, 아우, 저기서 들은 얘기, 여기서 들은 얘기, 요즘 뭐 복잡해. 막 정치 TV 킬 때마다 그냥 최순실이 나오고 막, 아우 복잡해. 그럼 아버님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카톡질을 했는데 얘는 못 알아듣고 맨날 TV 뉴스만 보고 걱정만 하고 있어. 어머님이 뭔가, 야, 우리 이제 걱정하지 말고 천일국이 출발했으니까 2020년까지 아버님 탄생 100주년까지 이만큼 이만큼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케이도 안 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왜? 아버님 방법으로, 어머님 방법으로 수없는 이야기가, 말씀집이 쫙 쌓여 있어. CD가 있어. 안 봐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카톡에 답변 한번 받고 싶은 것처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부모 됐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인 것처럼 참부모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일국의 며느리다. 그러니까 혈통과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말년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 혈통, 전통, 맨 마지막 말씀이 닮기랍니다. 누굴 닮아요? 참부모님을 닮아가라. 너희도 참부모님 닮아. 참부모님 닮아야지 돼. 그래서 주신 축복의 한마디가 신종종 메시아예요. 와, 메시아라고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다. 너 메시아야. 그럼 아버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돼. 무언가 얘기해야 돼. 어머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아,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그거구나. 그래, 우리가 며느리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분이, 우리 국제가정들이 살아간 이야기가 간 곳곳마다 가득합니다.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뭐에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소개할 때, 저는 가정연합의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가정연합의 부회장? 잘 몰라요. 아,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예, 통일교. 그럼 아, 갑자기 나를 다 주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통일교 처음 봤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강의할 때는 가만히 있다 밥 먹을 때 얘기해요. 우리 집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마을에도 일본서 시집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통일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해요.
왜요? 뭐가 이상해요? 집에다가 태극기가 아니라 뭔가 빨간 깃발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집이. 아, 그래요? 근데 뭐가 이상해요? 아, 그 깃발 달아놨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이장이 됐어요, 이장.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이장이 됐어요. 전라북도 임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사람이 이장하고 나서 이거라고 생각해, 이거.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인사 잘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얘기해요. 어, 통일교? 야, 우리 집안에도 며느리가 일본에서 시집 온 사람이 있어요. 어, 우리 집안에 누구도 일본으로 시집 간 통일교인이 있어요. 전부 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우리와 연결돼 있어요. 자기를 밝히면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국회의원 출마를 제가 해보니까 내가 옛날 통일교회에서 처음으로 A타입 된 처음으로 친구랑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통일교야. 외국 사람 처음 본 게 통일교야.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감동시켜야 돼요. 솔직히 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면 정체를 물어보죠.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고 그러면 일본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정체를 물어보죠.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통일교죠? 천주교 다닌다고. 천주교죠? 개신교죠? 불교죠? 말 안 하는데 유독 통일교만 얘기해요. 그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정체는 이미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나. 그래 우리들의 이야기로 감동을 시켜야 돼요. 제가 두 여자 이야기를 첫 번째 강의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여자분은 탤런트 정혜선 씨예요. 혹시 저분 알아요? 한국에서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어머니 역할, 할머니 역할 많이 하세요. 저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우리 구 본부교회에 딱 한 번 와봤대요. 그때 기억은 이거래요. 엄청 큰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두 번째, 아주 젊은 잘생긴 한 분이 아주 오래 얘기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웃고 울고 그 뜨거웠던 분위기를 중학교 3학년 때 저 뒤에서 딱 한 번 봤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 그 뜨거움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수도여자고등학교를 가고 탤런트가 되고 살아왔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었는데 누가 일본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오 저런 장관님도 왔어 저런 분도 왔어 이렇게 놀라면서 앉아있는데 영상을 보는데 얘기가 통일교 얘기더라.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 분 보니까 어? 옛날에 오래 얘기하시던 그분이네? 내가 마치 한참 이만큼 돌아서 다시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때부터 저 뒤에 앉아서 들은 게 아니라 맨 앞에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젊었을 때 했던 이야기에 많은 걸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살아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대요. 그때부터 이것도 인연이다. 이게 정말 하늘과 나의 인연인가 보다.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통일교회에서 하는 평화대사 활동 열심히 하기로 했대요. 혼자 결심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때 평화대사 협의회에서 UPF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봉사활동 가면 오 정말 이분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활동을 해요. 탤런트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 해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열심히 하세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옛날 통일교회가 있습니까? 옛날 통일교회. 예,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사진처럼 구 본부교회 이분을 모시고 갔어요. 아, 여기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와봤던 내가 여기야. 그러면서 참부모님께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버린 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멋진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데 이혼해버린 나.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그 빚을 갚겠다고 탤런트를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평화대사가 됐는데 평양에 갈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나는 참부모님이 말씀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혼하고 이런 마음이니까 뒤로 물러서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참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못 가겠습니다 했대요. 그리고 나는 평생 그걸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아버님께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분 정혜선 선생님이 이름이 본명이 영자예요. 영자. 영자야 이렇게 하셨어요. 노래 불러봐.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시키니까 나가가지고 만남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나를 불러준다.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한 가지에 가슴 뭉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알래스카 가실 기회에 있어서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에 가셨어요. 이분이 나오셨어요. 왜? 선물을 사왔어요. 두 가지. 아버님을 위한 선글라스, 어머님을 위한 스카프. 제일 좋은 걸 사오셨어요. 제일 좋은 걸. 왜? 내가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선물의 마지막이다. 와, 아버님이 성화하셨습니다. 1주년이 됐을 때 기억납니까? 저분이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를 추모의 글을 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글을 쓰고 같이 앉아가 줬는데 하, 탤런트잖아요. 대사를 암기하잖아요. 다 암기했어요. 다. 그러나 그분은 어릴 때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나는 참 부모님을 존경하고 통일교를 사랑하고 늘 얘기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 여자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탤런트 김을동 씨. 여러분 다 알죠? 저분은 뒤늦게 윤종로 회장에 의해서 아니 그 이전에 열심히 하는 그 지역의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인연됐어요. 원리를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 머릿속에는 딱 하나예요. 아, 문선명 총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주변에서 왜 통일교회를 가냐, 표 떨어진다, 뭐한다 뭐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애국자야. 그러고 그 의리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우리 행사면 쫓아옵니다. 지금도 우리 행사라면 쫓아오고 와서 강의를 합니다. 왜? 애국자란 마음 때문에.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송일국도 여러분하고 반대. 일본으로 시집간 한국분들 있잖아요. 그분 200몇 명이 한국에 왔을 때 송일국과 팬미팅 했어요. 세계일보 강당에서. 제가 사회를 봤어요. 저 옆에 있는 게 저예요. 키가 차이가 이만큼 나요. 나는 얼굴이 이렇게 큰데 저 남자는 얼굴이 손바닥만 해요. 저기 보이십니까? 자꾸 옆으로 이렇게 내가 도망가요. 아우, 비교돼가지고.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팬미팅인데 자기가 뭐 얘기할 걸 몰라요. 그때 한 여자분이 선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집간 여자분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마이크를 잡고. 너무 동감해요. 한 아이를 뛰어가는 아이를 잡았어요. 둘째를 잡았어요. 한 명이 또 뛰어가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애들 키우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에 이르기까지 이 새 쌍둥이에 이르기까지 참 부모님을 애국자로 하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축복을 못 받고 평생 몇십 년을 돌아서 온 사람. 뒤늦게 알아가지고 참부모님을 애국자로 알고 있는 분. 우리는 참부모님을 메시아고 참부모님이라고 알고 그것을 믿고 참부모님이 정해준 축복을 받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직도
의심이 있고 아직도 누가 뭐라고 그러면 바람에 흔들린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건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2년의 본거지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하늘 부모님, 하나님과 나와 참부모님 모든 인연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겠다. 나 이 교회 여기가 본거지입니다. 여기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세상적인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유인이 떠났어. 그러면 업적만 생각해. 혹시 팝송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나 누구누구 노래 너무 좋아. 노래 좋아하는 분 가운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 분. 아, 우리는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표현을 안 하고 싶죠. 밥 딜런이 난 너무 좋아. 아, 그 노래만 들어도. 그런데 그가 죽었어. 아, 안 죽었어요 지금. 만약 죽었어. 그러면 그 노래만 들어. 그냥 눈물이 나. 노래만 들어도 그냥 뭉클해. 그 단계가 있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성화돼. 그의 노래도 좋지만 그의 생애가 참 멋있었어. 드라마틱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 과정을 지나면 이렇게 간대요. 그의 노래도 좋고 생애도 좋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나와 함께 있어. 내 속에 있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 과정이 됐을 때 그분이 성인이고 그분을 나는 성화시켰다고 말한대요. 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유, 아버님의 업적은 이거야. 아버님은 이런 생애를 사셨어. 아니, 이제 지금쯤 되면 아버님은 나와 같이 있어. 아버님 같은 생각, 아버님 같은 업적을 향해 나는 조금씩이라도 걸어가고 있어. 나랑 일체화돼 있어. 나랑 내재화돼 있어. 내 속에 있어. 이 정도 말할 정도의 내가 되는 거. 이게 아버님을 성인으로, 아버님을 참 아버님으로 메시아로 받은 우리들이 갈 길이에요. 아까 아무리 위대한 두 여자를 얘기했어도 애국자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안타까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너 언젠가 사진 한 장으로 그 믿음으로 축복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아버님을 내 속에 내재돼 있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가 가진 이 추억과 내가 가진 이 아버님을 흔들지 마. 나는 내 신앙에 내가 가는 내 중심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써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본의 가장 양심적인, 하늘이 볼 때 가장 선한, 가장 아벨적인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함석헌, 김교신, 무교주의자, 가장 양심적인 기독교 신앙인들의 스승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6명의 조선의 제자를 길러낸 사람입니다. 이는 맨 밑에 그의 묘비에는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이 묘비명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이란 나라를 위하여 일본을 대피해서 어머니 나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류를 위해, 세계를 위해 만물복귀하고 물질적 헌금을 하고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참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늘부모님 위하여 살아온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이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의 아벨적 대표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일본 선배들의 후배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낸 일본 통일교회, 공산주의를 막아낸 일본의 승복연합, 전 세계로 확산되던 그 공산주의 물결이 이 한반도 땅에서 대립하고 있을 때 일본은요 안타까운 나라예요. 왜? 이쪽에서는 북한이, 소련이, 이쪽에서는 중국이, 그때 밀리고 밀려가지고 어디가? 이 남한 땅이, 그리고 어디가? 저 타이완이 남아있을 그 상황에서 일본의 공산주의가 있지만 이론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겨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관계를 넘어 복귀 섭리를 담당하는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을 공산주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많은 지원활동을 펴셨고 일본 청년 학생들도 헌신적으로 승공활동을 전개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영원한 자랑, 어머니의 책임을 다한 최고의 사건,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내는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 힘이 한국이 공산주의화, 공산화되지 않은 역할을 한 겁니다. 거기에 싸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일본 카푸 출신. 일본에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에 싸우기 위해서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아보신 분. 다. 한국의 대학가에서 선배들이 저 승공활동 했던 전통을 가지고 대자보를 쓰고 한국의 좌파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할 때 싸워 나가고 이긴 사람. 한국 카푸입니다. 참부모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1986년입니다. 8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딱 30년 전입니다. 85년은 어떤 해냐? 아버님 덴버리 계시다 나온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일본 통일교회의 후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계 문제에 늘 대안과 실천을 내온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님의 성화의 그 날들은 계속될 겁니다. 기념을. 그때마다 우리는 아버님이 가졌던 그 꿈을 실현해 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벚꽃 창신.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요. 죄송하지만 환갑이 넘은 분도 있어요. 6,500가정 중에 환갑이 넘은 분. 6,500가정. 환갑이 넘으셨어요? 6,500가정인데 3만 가정 중에 환갑이 넘은 분, 6,500가정인데 아직 50살이 안 된 분, 아직 3만 가정이든 36만 가정이든 매덕상이든 50이 안 넘으신 분, 40대, 와우, 30대, 20대. 자, 저도 6,500가정이지만 6,500가정들이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3만 가정들도 50대, 40대가 됐습니다. 밑에 가정들도 다 40대입니다. 이제 그 정도 나이면 성숙했어요. 성숙. 아버님 말씀대로 정말 일할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는 법고 창신해야 됩니다. 옛것을 본받아 내가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참부모경 외우기도 좋아요. 999쪽. 999에 보면 높은 산이 되었으면 바람도 먼저 맞고 여름이라 해도 눈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산이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잘 살고 있을 때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백설을 지고 혼자 고독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백두산 혹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산 산정을 등산하는 올라가는 용사들 앞에는 그것이 희망봉이 될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산이 높으면 바람도 먼저 받고 머리 위에 흰 눈이 여름이라도 쌓여있다. 그게 싫어. 여러분은 축복가정이죠. 그러면 높은 산이죠. 자녀를 낳아 키우죠. 높은 산이죠. 남편이 있죠. 높은 산이죠. 먼저 뜻을 알았죠. 참부모님을 알았죠.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흔들림도 있고 바람도 눈도 먼저 맞는데 그게 싫어. 나가버리면 다 깨져나간다. 뭐가? 혈통과 전통이. 그게 아버님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 할 때 언제냐면요. 국제과학통일회의 할 때예요. 1차를 했어요. 2차를 어디서 하느냐? 일본서 합니다. 그때 돈도 없어요. 아버님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 시골 면서기 같다고 그래요. 스스로. 면서기가 뭐냐면 저 동사무소 직원 같아. 아버님 스스로를 그렇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때 아버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바람이 치고 머리에 흰눈이 와도 이걸 하겠다. 그래서 2차 통일과학회의에 놀랍게도 노벨상을 받은 5명이 참석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국제과학통일회의가 바로 뭐가 됩니까?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고 놀라운 장이 됩니다. 그것이 한동안 멈췄는데 어머님께서 이번 기원절 전후에서 국제과학통일회를 다시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정통을. 우리가 높은 산이 되었어요. 먼저 뜻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법고 창신해야 됩니다.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옛것의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만 중요해. 나는 그냥 맨날 그것만 읽고 있어. 그럼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제 나가. 읽은 대로 좀 가서 해봐. 아버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가서 지 맘대로 막 해. 세상 것만 따라가고 있어. 세상은 인터넷이 어떤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러면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야, 밖에 것만 따라하지 말고 임마. 근본이 뭔지를 좀 알아. 근본. 근본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있어. 그 두 가지를 해볼 만한 나이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이제는 좀 근본을 바탕으로 두대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냐면요. 저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딱 생각하는 말입니다. 왜? 협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앉아있으면 욕도 많이 먹어요. 한국 어르신들 제일 욕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마이크 있으면 안 되는데. 뭐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얘기해. 알아듣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너는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선배가 욕을 하면 아,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1시간 20분을 하셨어요. 전화로. 아,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실례지만 협회에서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전화를 바꿔주니까 막 권사님이 막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군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누구야? 그래가지고 부협회장입니다. 그럼 까무러칠 것 같아서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래, 직원입니다. 그랬더니 직원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디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경상남도 어디 무슨 교회 나 몇 가정 누구야? 이렇게 와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한참 대선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협회장입니다. 그랬더니 부협회장님 우리한테는 지금부터 이게 정신이야. 이게 부모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이걸 해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이 사진은 이화여대 퇴학통지서입니다. 이거 선학역사편찬원에 있어요. 청평 가면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이화여대 이대 다니다가 통일교 다닌다는 이유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오, 대단하죠. 이렇게 퇴학당했다는 걸 이렇게 집으로 보내줬대요. 누구 퇴학 통지서냐면 강정원 회장님, 이재석 회장님 사모님 바로 요분. 이분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본인의 퇴학 통지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김영희 전 협회장님하고 둘이. 야, 역사가 되었죠. 그죠? 왜 역사가 되었어요? 퇴학당해서 뜻기를 버리지 않고 갔으니까 역사가 된 거예요. 에이, 그때 다녔을 걸. 이대 다녔으면 지금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에이, 중간에 갔어, 나갔어. 그건 역사가 아니죠.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책이에요. 김상이라고 하는 협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쓴 끝나지 않은 역사란 책으로 이대에서 쫓겨난 선배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와, 이어지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세계일보에 기록된다니까요. 일본에서 시집장가 온 사람들이 읍면동을 맡아가지고 세계일보를 돌리기에 참부모님의 뜻을 받아 열심을 다했다. 몇 년간? 3년인데 임지를 1년 더 연장해가지고 4년간. 4년 동안 신문만 돌린 분. 아유,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됐다니까요? 우리도 역사가 될까요? 진짜?
제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뭐 방송에 대전 충남에서 아무도 안 나간다고 내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대표로. 제가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분인데 9분 30초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앞에서 사인을 주면 딱 끝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갔어요. 갔더니 그 방송을 촬영하는 PD가 촬영한 감독이 혼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혼자. 머리 깎고 목욕하고 혼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좌관 없어요? 없어. 황당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냥 화면 찍으세요. 그래, 난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연설문을 큰 종이다 써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보좌관이 그걸 보고 하면은 이렇게 한 장씩 넘겨주는 거래요. 뭐 아예요. 준비를 안 해왔는데 지금.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럼 어떡할래요.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다 암기 기억해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피 웃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야. 피 웃어. 네가 애기, 네가 안 돼. 유명한 국회의원도 세 번, 네 번 계속 찍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해보겠습니다. 그래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평화통일가정당 대전 중구에서 출마한 이현영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새로운 정당, 미래를 이끌 정당, 평화통일가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제가. 앞에는 카메라와 PD밖에 없는데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계속 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표정을 좀 웃어야 되니까 인상 쓰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웃는 표정으로 열심히 이제 암기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 한 번도.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PD가 와 9분 30초. 끝! 한 번에 끝났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간 연습한 거예요. 자, 우리도 역사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도 참부모님과 한 이야기가 그득해요. 죄송하지만 참아버님이 큰 행사하면 항상 했던 얘기. 오늘 나 처음 본 사람. 아버님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아버님을 한 번도 안 본 사람. 다 봤잖아요. 그죠? 크고 작든 간에 아버님을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버님 설명 안 해줘도 누가 와가지고 참 아버님이 나한테 영적으로 와가지고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내가 보고 내가 느낀 아버님, 나를 축복시켜준 아버님 그 가슴속에 살고 사세요. 알겠습니까? 보따리 싸들고 나가면 뭐가 끊긴다고요? 혈통이 끊기고 뭐가 끊긴다고요? 전통이 사라져요.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2대, 3대로 가지 못해요. 섭리 역사는 역사와 세상 역사와 연동되어 있어요. 맞물려서 다 돌아갑니다. 통일교는 우리 오늘 통일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와 연동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톱니바퀴 아시죠? 동력을 전달하는 그거랑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바른 길을 가면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대한민국 흔들릴 때는 우리가 잡아요. 우리 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정의 역사와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 그럼 뭐예요? 새거라는 거잖아요. 신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신자를 붙였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과 연동되어 있어요. 제가 살다가 참 아버님이 제 이름을 써주신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이게 아버님이 사인할 때 제 이름을 써주셨어요. 제가 그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남동에 훈독회 잘 갔다가 그날 신문에 그 나라와 을을 구하라고 하는 이 신문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사인해 주셨는데 제 이름을 써주셨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헌영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름이 틀리려고 그래요. 틀리려고. 딱 한 번 사인을 받는데 아버님이 제 이름을 틀리게 썼다. 이건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제가 크게 아버님한테 아버님 현 이현영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쳐다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소리를 지르라 싶었나 봐요. 아버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이현현
번 이렇게 몇 번 했다가 아버님 손을 째려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늘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님 제 이름까지 써주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다. 저 뒤에 우리 문백환 목사님 계신데 저 사인 받으셨습니까? 이게 나에게 늘 삶의 지표처럼 다가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려질수록 진실로 인정받습니다. 참부모님을 알릴수록 진실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 원리는 퍼질수록 힘을 얻습니다. 감정은 전달될수록 공감을 얻습니다. 내가 슬퍼. 누구에게가 전달해.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울어. 내가 기뻐. 같이 웃어. 이게 공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알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인터넷과 감성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좋은 무기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상, 철학, 논리보다는 정서적 자극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설득은 인터넷으로 확산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 모두 할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누구 이야기하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 감정, 나의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로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공감해야지 됩니다. 일본에서 시집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시아주머니가,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의 친척이 감동받고 공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야 합니다. 그런 것 방법을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는 팩트에만, 어떤 정확한 사실에만 감동합니다. 거짓말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물과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는 아주 디테일한 팩트에 감동합니다. 깊고 리얼한 팩트일수록 감동합니다. 감동이 늘어나는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참부모님의 삶을, 말씀을, 오늘의 시대 상황, 그리고 우리와 나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로 삶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벚꽃창시입니다. 누구부터?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부터. 축복받은 내 사진 꺼내놓고 그때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팩트에, 아이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아이가 웃을 수 있도록, 아이의 삶에 엄마 아빠의 축복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우리들의 삶이, 내가 왜 일본에서 시집 왔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죠. 제가 왜 신문을 돌린 줄 아십니까? 제가 왜 통일교회라고 하는,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는 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정성 들여서 이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일본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이 될 수 있죠. 아니, 나가서 일본이 남북 통일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살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와 있죠.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법고창신입니다.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기설법 또는 차제설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 따져요. 뭐라고? 아니, 저기서는 같은 일을 이렇게 얘기하더니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부처님 마음대로 저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어? 사람이 일관돼야지 말이야. 부처님이 뭐 이래?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야, 그 사람이 요만하면 그 사람에 맞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이만하면 그렇게 맞게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상대를 보지 않고 얘기를 하니 이놈아. 그래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 사람의, 그 중생의 근기와 처지에 따라 가장 알맞은 내용으로, 방법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거야.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로 그래요. 아버님 말씀 가지고 따져요. 아버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어머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님은 왜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님 뭐예요?
또 더구나 아버님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 비교하고 따지면 그날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많이 공부한 분은 진짜 이거 여기저기 다 따지면 아버님한테 가져가면 그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뭐라고? 야 이놈아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그를 이 목표로 이끌기 위해서 얘기한 거야. 근본과 본질은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님 말씀을 얘기해. 그래서 제가 협회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한국협회는 60여 년의 역사 가운데 2세 협회장을 모시고 출발한 교회다. 참부모님의 성운하심과 그로부터 출발한 축복으로부터 축복받은 아들, 딸들이 협회 구성원이다. 가정연합의 구성원들이다. 가정의 비를 내고 살고 있고 그분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협회는 지금 하신 어머님 말씀을 가지고 과거로 가져가가지고 원리에다가 아버님 말씀에다 끼워가지고 안 맞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어떻게 간다? 기원절 이후에 어머님 말씀은 이 시대와 기원절 천일국의 때에 맞는 말씀이다 라고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있다. 옛날에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아버님 여수 수련 가신 분 엄청나네. 배면허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른 것은 배면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연장하셨어요? 기한 지나 연장하신 분. 오 대단하네. 왜 연장해요? 배도 없는데. 한강에 나가서 연습을 할 거예요? 내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배도 없는데 뭐 그 연장을 하죠. 왜? 거기에 아버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에 액자에다 끼워서 갑옷처럼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아버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속에 꽂혀 있잖아요. 그렇게 늘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꿰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법고창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초심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어디서? 청평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2세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뭐라고 이렇게 쓴 걸.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 참된 가르침으로 싹이 트고 격려와 칭찬을 먹고 진실된 사랑으로 튼실한 열매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아유 어려워. 쉽게 말해서 옛날에 감동받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대요. 아들 딸 낳고. 누구한테? 저한테 감동받았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하고 있고 2세인데 축복받고 아들 딸 낳고 잘 산대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가 대학생 때요.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요. 우리 학사장님이 저 시골에 일주일간 물놀이도 하고 여름에 원리 수련도 받았으니까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놀면서 교회에서 전도 활동도 도와주고 그러자고 갔어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학사의 학생들이 와 그러고 우리 교구장님 너무 잘하시는 충남 논산 양촌교회에 가가지고 일주일간 전도 활동하는 거예요. 목표는 3일간 저녁에 부흥회예요.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사람 데려다가 부흥회 오게 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활동하러 가면 다 일하러 가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열심히 설득해요? 학생들을 설득해요. 열심히 저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첫날 문제가 있었어요. 부흥회 때 이렇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첫 강사를 우리 학사장님이 하셨어요. 학사장님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저기 모인 분들은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얘기를 한참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원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졸아요 다. 끝났다. 내가 뒤에 앉아서 끝났구나 이제. 우리 학사장님은 역시 사투리 때문에 안 돼. 그런데 두 번째 강의를 거기 목사님이 하셨어요. 문제는 저분도 경상도 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저분은 그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야 원리 강의를 정말 쉽게 하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때부터 3일간 원리 강의할 때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야 목사님 할까 나도 나중에? 제 전공은 수학과입니다.
선생님을 할까 그러다가 목사님을 할 때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었어요. 씨앗이 심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 딸이 얘예요, 얘. 그때 여기 있는 오빠 언니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자애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왜?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로 역사로 계승돼요. 나는 살면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저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은 불구예요. 몸이 불편해요. 저 사모님은 똑같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몸이 불편한 두 분을 짝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참부모님을 대신하는 목사님으로 몸이 불편한 분이 나설 수 없다고 그래서 평생을 조그만한 교회에 교회장만 하셨어요. 환고향시키니까 불평 불만 없이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하셨어요. 그분이 축복시킨 사람이 열몇 명입니다. 그 중에는 일본서 교구장 하고 있는 이정선. 어디 갔어? 이정선 있죠. 선문대학교 지금 전산팀장 하는 이종환이 있죠. 이 중에 다 축복받았어요. 이게 양촌교회 출신들입니다. 삶이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물을 줬으니까 야 미안한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감동을 줬냐. 제가 원리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잘했대요. 하, 큰일 났다. 난 원리 강의 잘 못했는데. 두 번째 또 언제 감동을 받았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본 연설.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축복이나 여러 가지가 흔들릴 때 다시 정신 차렸대요. 와, 나만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동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전도됐고 누군가에 감동받아서 흔들릴 때 다시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다 초심이 있어요. 정신 번쩍 차릴 날이 있어요. 저도 아버님이 덴버리에서 나오실 때 인생 살다 살다 처음으로 7일 금식했어요. 7일 금식 대학생 때 해가지고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와 진짜 배고파 죽겠다. 깨달은 게 뭔 줄 압니까? 아우 세상은 온통 냄새투성이야. 아우 누구네 밥 막 하루 종일 밥만 먹는 것 같아.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아 첫날은 기도 열심히 하더니 이틀째 3일째는 언제 시간이 가나. 아무리 시간이 가도 냄새만 맡고 있고 4일째 5일째 6일째 제정신이 하나도 없더니 7일째가 되니까 오직 하나 다시 금식 안 해. 맨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사람이. 야, 이 길을 선배들은 왜 가지? 다 여러분이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머님이 일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받들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받들게 돼요. 금식하니까 나는 아버님의 뜻을 다 알겠어. 어머님의 뜻을 알겠어. 나는 이 길에서 절대 변치 않겠어. 이렇게 말하던 친구들 다 떨어지고 배고픈 거 하나 깨달았다. 금식 왜 하지? 선배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부족하죠. 똑똑하게 원리를 생각하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족하지만 이 길에서 끝까지 가십시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짜놓은 프레임에 한번 생각하면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내일 이 시간까지 레포트로 제출하세요. 숙제의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숙제는 이겁니다. 코끼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 시간 여기 돌아올 때 내가 코끼리를 몇 번 생각했는지 알려주세요. 알았습니까?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프레임에 이제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진짜 안 생각해. 근데 TV 보다 보니까 코끼리가 나와. 이게 뭐야, 씨.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 한 번을 생각했는데 그러다 또 두 번. 열 번. 몇 번 생각했지? 그 다음날 코끼리를 생각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몇 번 생각했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수없이 생각해서 잠도 못 잤어요. 남이 짜놓은 프레임은 그래요. 남이 통일교 이단이야. 통일교 나빠. 뭐가 어때? 어머님은 어때? 계속 그러면 그 생각에 계속 뭘로 카톡 보고 계속 그 생각으로.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구조가 있어. 내 프레임이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아. 나는 내가 꾸는 꿈이 있어. 종교는. 응?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년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선악 평화상을 줄 겁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을 선정했어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한 사람의 위원장이 홍일식 박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분의 강의를 듣고 문화 영토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원리연구에 와서 특강을 하셨어요. 아, 나는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조그만한 나라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면 그게 다 우리 영토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통일교가 들어가면 그게 다 통일교 영토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 공자 몰라본다. 고향에 영웅 없다. 이게 아버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옆에 공자같이 훌륭한 분이 있어도 내 옆에 있으면 몰라봐요. 에이, 뻔한 소리 하지 마. 고향에 영웅 없다.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 됐어. 걔 어릴 때부터 대단해. 아니? 아유, 걔 별거 아니었는데. 낮게 보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통일교 가더니 와 대단해 너 훌륭해 네 말을 따라서 내가 그러면 나랑 우리 부부가 다시 축복받고 잘 살겠어. 교회도 나갈까? 아이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랑 나랑 친구고 네가 어릴 때부터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네 말을 따라. 그래도 꿋꿋이 가는 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통일교로. 통일교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문화 영토를 넓히겠다. 통일교회의 이 삶의 이야기들을 넓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게 출발했잖아요. 어디 있어요? 맨날 우리는 나라, 영토, 국민이 있어야지 그게 나라지. 아, 이게 문화 영토라니까요. 그것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이분이 했던 최근의 말이 이겁니다. 고독의 늪에 빠진 현대인을 어떻게 탈출시킬 수 있느냐. 그 해법을 내놓는 집단, 리더 또는 국가가 바로 지금 21세기 인류 문명의 리더다. 이제 새로운 가치가 나올 때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시사회. 저는 근시예요. 가까운 걸 안 보여. 이렇게 봐. 신문 볼 때 혹시 이렇게 보는 분 돋보기를 써야 되죠. 이 다 근시예요. 근시.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근시사회예요. 예? 근시사회. 충동사회예요. 대한민국이 대통령 5년만 하니까 반짝해가지고 한 건 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그동안에 제일 자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자랑이었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영국이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40년 경제성장 불과 20년 만에 민주화를 완벽하게 이루었다. 우린 자유투표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스스로 몰락한 거예요.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다 이득을 추구해요. 집단도 그래요. 집단도 이득 그걸 자랑해요. 우린 교회가 커. 헌금이 좀 되지.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이 5천이야 국회의원 출마하는 뭐 와서 인사해. 뭘 자랑해요? 나의 세와 권위를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내가 돈 좀 있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사회가 옛날에는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 그걸 가르쳐준 두 곳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디? 가정. 가정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돈이 최고가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돈 좋다고 그러지 마. 돈을 주어도 경찰서에 갖다 주고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가르치죠. 야, 거짓말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안 돼. 학교에서 좋은 학점 받기 위해서 컨닝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네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 요령이 없는 거지 네가.
이렇게 말해요. 가정이 이렇게 안 돼.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은 더디고 느려로 느려도 어떻게 하자. 하늘 뜻을 보고 가자. 야 멀리 가자. 진짜 행복은 돈만 있는 게 아니야. 권력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 옛날에는 종교가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은 안 그래요. 종교가 뭐예요? 이득을 더 추구해요. 이권을 더 추구해요. 우리 교회가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종교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바로 문화주권, 효정을 앞세운 우리의 문화로 이 사회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5대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이 다섯 가지 아젠다로 가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요. 국가 복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복귀하기 위해서 국민 종교가 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국민 종교? 통일교인들이 숫자가 많으면 국민 종교가 될 수 있다. 예, 맞아요. 통일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국민 종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어떻게 우리를 지지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종족에게. 그게 신종족 메시아. 우리 통일교회가 살아가는 우리 통일교회 교회와 기업과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린다. 야, 진실 때. 야, 놀라워. 유니버셜 발레단이 통일교 거 했어? 와, 니트렌젤스가? 저 선화예술중고등학교가? 진실을 알려서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거. 이게 국민종교예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가야 될까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 3년을 가겠다고 말하는 게 지금 한국협회입니다. 한국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젠다 세팅이에요. 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젠다 세팅. 싹 입혀버리겠다는 거예요. 세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누구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이번은 우리한테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통일교가 욕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통일교가 박수 받을 수 있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이에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자, 세계일보는 몇 년 전에 정윤회라는 사람의 활동이 청와대에서 파악한 문건을 조현일이라는 2세 기자가 입수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것을 신문에 알립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세계일보를 죽여버려. 통일교를 손 좀 봐야겠어. 이렇게 달려들었죠. 그래서 뭐 했어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어요. 그렇죠. 가정연합 앞에서 뭐뭐뭐 단체가 통일교 각성하라고 와서 데모했어요. 저 부회표장 하면서 살다 별일을 다 봤어요. 우리 협회 앞에 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리고 경고하고 압박했지만 어머님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국민을, 대한민국을 교육시켜야 돼. 어머님 무섭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한방 더 나가. 와,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지만 대한민국 최고로 무섭다는 사람들이 검찰, 국세청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여버리겠다 달려들었어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버님이 주신 세계일보의 사시와 사지대로 애천애인 애국이라는 사지대로 이 나라가 바로 되겠다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정윤회 문건이 넘어가고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순실을 우리가 숨겨주고 있대요. 최순실을 우리가 저 청평에서 감추었대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 왔어요. 청평에 최순실이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아,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통일교가 안 끼는 데가 없다. 독일 가도 통일교가 있고 어디 가도 통일교가 있고 어디 가도 뭐가 있다. 협회장님이 엊그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최순실과 100%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관이 있다라고 자꾸 말해요. 왜? 그 정유라라는 친구는 우리 경복초등학교 다녔어요. 선화예중 나왔어요. 어, 상관이 있네? 아니,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가 도와주거나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 출신이잖아요. 그 진실은 뒤로 가고 뭐가 나와요? 혹시 통일교가
우리한테는 위기이면서 기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악착같이 3년 동안 우리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진실을 알려서 야 독일 가도 통일교가 전도하려고 악착같이 달려들었더라. 독일 가도 광부로 갔던 사람들을 한인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르쳐서 교회를 만들었더라.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느 방송에서 뭐라고 그래요? 통일교가 유엔에 침투해가지고 50년 동안 활동을 했다. 아니 그럼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활동을 했으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했다? 아 그럼 우리를 혼내세요. 그러나 봉사활동을 50년 한 여성연합이 통일교에 침투해가지고 반기문을 아니 우리가 도와줬다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런데 항상 어떻게 됐다? 이렇게 분노와 감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실을 알면 감동받을 일도 잘 모르면 분노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지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 지금부터 알리겠다. 그게 5대 아젠다 핵심 정책을 가지고 세미나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알려나가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국민 종교로 알리겠다. 어떻게? 삼성. 오 대한민국. 핸드폰. 삼성. 현대자동차. 와 대한민국. 통일교. 와 대한민국. 한국에서 출발한 종교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일교 그러면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출발한 종교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진 종교 가정연합이야. 거기 학교 제일 좋아. 거기 학교 보내려고 줄을 서. 거기 음료도 최고야. 거기 교회도 최고야. 거기 목사님도 최고야. 거기 통일교 식구들 최고야. 이거. 그렇게 가자는 게 그겁니다.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는 한일가정이니까 430가정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정했어요. 이렇게. 저예요. 저. 저는 우리 집안의 중시조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안의 역사를 지금 1년 동안 추적했어요. 우리 집안의 역사책이 저 독립기념관에 있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유적이 있는데 이걸 잘 관리하지 않는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2017년 제가 할 일은 우리 집안 온양리 씨 이야기라는 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혼자? 아니요. 우리 집안에 똑똑한 전문가들을 찾았어요. 돈은 누가 내고 누가 내고 이거 다니고 있어요. 그래 책을 쓰고 있어요. 책. 내가 뭐냐? 플랫폼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의제,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오양리 씨는 호적에 등록된 사람은 18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주소록을 찾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방송국 사장님도 계세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안의 가치와 의미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렇게 출세한 사람보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 나. 왜? 일본 여자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있다고 딱 안대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느냐? 2020년까지 이런 일들을 다 하려고 의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돈도 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430가정을 했다. 완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이라는 이 특별한 나라에서 축복받아온 사람들. 명절 때 카드 보내고 일본 사람들 명절 때 뭐 받는 게 최고예요? 옛날에는 대문 앞에 우체통에 뭐가 이만큼 와요? 요즘 한 번도 안 보내죠? 오지도 않죠? 크리스마스 카드도 이제 카톡으로 가죠? 여러분들이 집안을 지금부터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방식으로 접근하십시오. 군대 간 조카가 있으면 편지해주고 얘기해주고 대학 가는 누가 있으면 써서 보내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집안의 의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어머님이에요. 요번에 1월 4일 날 미국에 워싱턴 타임에 사장님들이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 행사에 왔어요. 그런데 이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에요. 트럼프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의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들었어요. 자, 이걸로 어머님은 한국 사회에 전혀 새로운 라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워싱턴 타임, 한학자 총재님을 통하지 않고는 미국 사회에 어려움이 있겠네? 벌써 다른 이미지의 어머님을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종가로서, 종가의 맏며느리로서 역할을 다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발굴하십시오. 쓰십시오. 전달하십시오. 계속 그걸 확산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남이 말하는 참 아버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참 아버님을 심중에 담고 내가 느끼는 어머님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천복궁에 귀한 아들, 딸들이 부모님 앞에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터가 부모님께서 꿈꾸고 세계 섭리를 향해 출발했던 바로 용산 땅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더불어 정성들여 만들어진 귀한 터전입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녀님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가슴속에 품고 그분들의 그 천적인 혈통됨을 더 귀하게 보고 부모님 앞에 늘 기도와 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님과 더불어 가야 할 이 길에서 희망의 3년을 보내고자 다시 한번 결의하고 각오하오니 이 천복궁 교회 위에 하늘이 함께 하여 주셨어. 교구장님의 그 큰 꿈 위에 흐트러짐 없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 중에 그 중심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일본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 오늘 여기 모여진 200여 아들, 딸들이 500여 아들, 딸들을 모으게 하시고 오히려 저쪽에서 말씀과 원리를 벗어난 그들의 심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이 단상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아버님 이 아들, 딸들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이 본부교회로부터 대한민국의 통일교회가 기준을 잡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일본 선교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 묻도상의 강의를 통하여 더 원리적으로, 더 말씀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가정 이현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어싸옵나이다. 아주 고맙습니다.